여기 이쪽인데 아들이요.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딸만 대다뇨. 아이 엄마, 이미가 잔대로 하면 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머니도 딸을 셋씩이나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고요. 아니, 여보 근데... 여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진짜 인생 시시하고 재미없다. 이게 뭐냐 이 꽃다운 나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부모 잘 만나서 돈 팡팡 쓰면서 팔자 늘어지게 사는 애들 많단 말이야. 상미야 넌 안 그러니? 하긴 네가 무슨 걱정했겠냐. 변호사에는 있겠다, 집안까지 빵빵하겠다. 근데 오늘 어찌 안 보인다? 정우 씨 좀 늦었지?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럼. 상비야 우리 결혼하자. 아유 저는 무슨. 상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며칠 안으로 인사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요. 호루 어머님이시라고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시장에서 조그맣게 국밥집을 하고 계세요. 그럼 형편이 안 돼서 대학에 못 갔나 보구나. 고등학교만 나왔다며? 네. 도련님, 좋은 집안에서 선 들어온 거 다 마다하시더니 조금 실망이네요. 아, 실망이라뇨? 아 그리고 이미 다 아시는 얘기를. 어차피 한 식구될 사람들이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허락은 했다마는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네. 남편과 전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을 했고 그 사랑만으로 그런 환경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네가 1년 동안 챙겨야 할 집안 대서사에 관한 목록이다. 새벽 6시에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돕고 그 외 집안일은 아줌마한테 물어라. 네, 어머니. 지금까지 네가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앞으로는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야 마음이 편한 법이야. 절대 남의 입에 오르는 일은 만들지 마라. 워낙 기운은 혼사를 않더라. 여기저기 말이 많은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 한치의 빌미를 줘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와 고졸 여급의 결혼이라.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 아닌가요? 그만해. 선배 집안이 보통 집안인가요? 나 같은 사람도 주눅들 판인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변호사면 어떻고 일식집에서 일했으면 어때. 우리 상미 심성이 곱고 착한 애야. 난 그거면 돼. 엄마? 미안해. 이서방 일이 좀 한가해지면 그때 내려갈게. 그래 시어머님 잘해주시고. 아 그럼 우리 시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일은 아주머니가 다 하고 나는 아주 편하게 잘 지내. 아, 그리고 뭐 내가 이 집에 한여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내가 언제 널더러 이 집 하인 노릇하라고 그런 적 있더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듣기 싫다. 베어먹지 못한 티 그렇게 내고 다니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괜히 너 군기 잡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따 오후에 나와. 지난번에 이긴 재판 의뢰인이 고맙다고 저녁 식사 대접하겠대. 드디어 시작이네요. 뭐가? 신데렐라의 비애. 사모님께서 아주 미인이십니다. 아 예. 근데 콜롬비아에서 MBA를 하셨다고요? 네. 저도 거기서 로스쿨 과정을 마쳤는데 이 변호사님도 그맘때 그쪽에 계셨고요. 아 그래요? 혹시 사모님도 그쪽에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제 집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일본 출장 갔다가 만났습니다. 서울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투릅니다. 양해해 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이런 자리가 원래 좀 그래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뭔가 유대감 같은 걸 가지려는 게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선배도 별수 없더라.
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던 선배가 벌써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나 변한 거 없어.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선배가 한 말하고 행동들 은근히 상미 씨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장모님, 제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네. 대체 내가 환갑전 천국인지 무슨 시장판인 건지 모르겠다. 남자 슬라서. 장모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난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머리 아파서 못 앉아있겠다. 애민 가봐. 아, 그럼 가평 별장에 가는 건 이번 주말로 하죠, 어머님. 아니, 너희들이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니? 아,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 다 모이시는 행사인데 꼭 가봐야죠. 아니, 도련님은 못 가신다면서요? 동서 혼자 가야겠네. 네. 마침 아줌마도 그때까지 휴가니까 안 막내가 집을 봐야 되겠지. 잘하셨어요. 괜히 가서 분위기 이상해지는 것보단 아예 안 보이는 게 낫죠. 이게 뭐야? 동서, 설탕하고 프린 다 넣었어? 사람마다 먹는 취향이 다른데 이게 뭐야? 무슨 식당 커피도 아니고. 어머니 설탕 안 넣으시는 거 몰라? 죄송해요. 제가 다시 타올게요. 전화 받아라. 너 지금 우는 거니? 아니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어휴. 여보세요? 아, 아니야. 그냥.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놓을 테니까 지금 나와라.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지 안 되겠어. 이정 변호사님 집사람 되는데요. 아, 예. 근데 지금 이 변호사님 회의 중이시거든요. 회사 가까이 서 보니까 미인이야? 미인은 무슨 일식집 종업원이었다는데 오죽하겠어? 다 비싼 옷 입고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볼 거 없더라. 장수진 변호사 지금쯤 후회 막심일걸? 왜 그 여자 은근히 이 변호사님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 어, 그래?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우리 생각 하나도 안 났지?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미안해. 이래저래 좀 바빴어. 여보세요? 네, 어머니.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네. 들어가. 어머니. 정우 만났니? 어머니, 그게요. 몸이 아파서 그냥 돌아온다고 했다면서? 헌데. 여태까지 어디 있다 지금 오는 거냐? 어딜 가면 어딜 간다, 언제 들어오겠다 그런 걸 어른한테 알리고 다니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렇게 버르장머리신 지 멋대로 들락거릴 거면은 아예 살림 차려서 따로 나가든지! 달려왔습니다, 언니! 집사람은요? 아까 낮에 내가 한 소리 했더니만 지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닫고 여태 내다보지도 않는데 이거는 며느리 무서워서 큰 소리 한번 내겠니? 걔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냐? 넌 네 안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돌지만 말고 그런 걸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다 동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니에요, 형님.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 그럼 집 잘 봐. 나오신다고? 아마 이 집안 사람들 연례 행사처럼 모이는 자리인가 봐. 나는 몸살 기운도 좀 있고 아줌마도 휴가 가셨으니까 나라도 집 봐야지. 그래.
내가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아니, 웬 소주냐? 엄마랑 오랜만에 한잔하려고 내가 준비해놨지? 누구세요? 언니! 아니, 너 옷차림이 이게 뭐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둘째가 곧 애기 낳을 것 같더라. 아유, 사부인.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해요. 친정어머니가 서울에 오셨다게. 듣기 싫다!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래, 시애미 없는 집에 친정애미 불러서 화투판 버리고 술을 마셔. 다 꼴보기 싫다. 그렇게 살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정우 씨...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니? 장모님이 오실 거면 미리 말해주면 좋잖아. 우리 집에서 누가 장모님 오지 말라는 사람 있어? 우리 엄마... 정우 씨 식구들 어려워서 나한테 전화 한번 제대로 못했어. 그러다가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올라오신다기에 내가 들리시라 그랬어. 왜 하필이면 매사에 이런 식이냐고. 이런 식이라는 게 뭔데? 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 국밥집에. 그래도 나 한 번도 우리 엄마 창피하다고 느껴본 적 없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걸핏하면 우리 엄마가 국밥집을 하냐 어쩌네. 나 가지고 못 배웠네 어쩌네 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엄마 가지고 그러는 거 난 못 참아. 절대로. 네 말대로 갈수록 태산이다. 결과는 뻔해. 헤어져. 처음부터 아니다 싶을 땐 빨리 헤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해. 길게 끌어봤자 어머니랑 상미 씨 두 사람 다 상처만 깊어질 뿐이야. 선배가 많이 힘들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일, 선배 경력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는 선배가 보기 안쓰럽네요. 주제 넘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선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얘기해줘요. 미안해.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얘기해도 당신 몰라. 그렇겠지. 내가 뭘 알겠어? 여보!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나 바보 아니에요.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요? 나 당신이 이럴 때마다 그만해! 너, 나도 이제 정말 지친다. 나 네 조건 같은 거 손톱만큼도 안 보고 너 사랑하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놈이야 내가. 그러면 너도 날 위해서 뭔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조금 자존심 사는 거 그렇게 힘든지? 내일?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 바다? 오빠, 오빠 옛날에 나 좋아했었지? 좋아했었다. 됐냐? 나 사실 오빠 맘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모른 척했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늘 가난한 우리 집 보면서 적어도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너 그런 거. 그래서 나 오빠 맘 모른 척했어. 부잣집으로 시집 갔는데 나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미안해 정우씨.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 이제 그만했어 정우씨.
그게 무슨 뜻이야?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전 이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꼭두각시 인연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혼까지 원하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우 씨는 은연 중에 말이죠. 부인이 이정우 씨한테 맞춰주기만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정우 씨가 부인보다 우월하다는 무의식 속에 말입니다. 저 그건... 예, 그렇습니다. 서로를 평등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 가지고는 그 간격이 좁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드디어 오늘 내가 사위감을 만난다 이 말이지. 어서 와요.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바깥사도 되실 분도 같이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절대 안 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 늙은 영감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전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베개다 사랑이다. 그 남자는 너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할 바에... 더 말할 것도 없어. 너 오늘서부터 아무도 못 나가. 직장도 당장 사표했어. 알았어? 당장 네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내 이놈을 당장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던져야지. 어디 여자가 없어서 자기 자식보다 어린 애를.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인간이 말이야. 당신 같은 이중인격자들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인 거야. 정 결혼하려거든 나랑 우리 집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 당신이 아마 우리 좋으면 그때까지 살아있겠지. 교수님. 교수님, 우리 아빠 만나셨다면서요? 날 욕하시는 거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랑 결혼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 같아. 교수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한참 좋을 나이에 늙은이 병수바람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 고쳐먹어. 예, 그만 일어나. 아버지 나가셨어. 그만 일어나라니까. 예, 지연아. 세상에. 죽은 자식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으신데? 31살 많습니다. 처음엔 절 몹시 따르는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전처가 아무리 죽자 제가 몹시 힘들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교수님으로서 인품과 학식에 반했어요. 그러다 가까이서 교수님을 뵈면서 한 사람의 남성으로 모든 점에 끌리게 됐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일 것입니다. 예, 연속구 보자. 어? 우리는 안 돼, 엄마. 저기 저 사람 우리 학교 교수님이다? 미시적 차원의 멋있지. 의미와 인물은 좋네. 그래도 뭐 다 늙은 남자 얼굴 뭐 볼 게 있다고. 어머, 안 된다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실제로 보면 더 멋있다. 예, 처해 있는 데가. 안녕하세요. 전 사학과에 다니는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수업 듣고 있어요. 그래? 교수님께서 자료 조사할 학생을 찾는다고 해서요.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니 왜 여기서 졸업식장 안 갈 거야? 이제 교수님 못 뵌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왜 그래? 자주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교수님. 참 묘한 일이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저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일 먼저 찾아뵌 거예요. 저한테 시간 주실 수 있죠?
그런데요, 박윤식 씨 경우는 재혼이신데 다른 가족들, 그 자제분들은 어떠셨어요? 내가 그동안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결혼을 원하고 나도 그럴 생각이야. 아, 그럼요 아버님. 아직 한 것도 안 넘기셨는데 아, 당연히 재혼하셔야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기준이 더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김지연이라고 어머니 입원해 있을 때 몇 번 문병도 왔었는데. 저 기억납니다. 그 아버님 제자였잖아요. 그 아가씨가 소개했어요? 소개가 아니라 그 애야. 그 여자가 오빠보다도 더 어리다는 얘기예요? 이보다는 한 살 어리고 아가씨보단 두 살 많답디다. 이건 노망이야. 젊은 여자한테 꼬여서 판단력을 잃어버리신 거라고. 됐어. 그럼 저 결혼식은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인데 서운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 결혼하시면 오빠 내외랑 같이 사실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불편할 텐데 따로 살아야죠. 아, 그리고 애들한테 말 낮추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러면 되나? 아, 너희들도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더 힘든 법이야. 어디 가요? 아, 운동하러 가야지. 다 당신을 위해서야. 그럼 날 위해서 이것도 마셔요. 자, 남기지 말고 다 마시기. 잖아요. 아, 참, 그거 입지 말고 짜잔! 내 거랑 똑같죠? 이르바야 커플룩. 이거? 당신 은진이한테 얘기 좀 해요. 걘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불만인가 봐요. 차차 나아질 거야. 애들한테 먼저 다정하게 대해줘. 그렇지 않아도 기준이 댁이랑 통화했어요. 곧 출산이라 초조한가 봐요. 나도 미리 아기 물건도 받을 겸 같이 쇼핑하기로 했어요. 우리도 곧 아이 낳을 거잖아요. 당신 아이 가졌어? 그게 뭐 이상해요? 안돼 그걸. 뭐라고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야. 아, 젊은 나이에 늙은 나하고 결혼한 것만도 억울한데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후월을 다 털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다른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남자 만나 재혼하려고. 당신 애를 지우라고요? 아, 내가 지금은 건강해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내 친구들 중에 거의 반은 이미 죽었어. 지금은 이래도 막상 낳고 나면 귀엽고 이쁠 거예요. 결혼 전에 애들한테 약속했어. 배다른 동생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건 지켜줘야지. 그럼 난 뭐예요? 내가 왜 당신 자식들 때문에 내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데? 왜? 아유, 엄마, 지 아빠 꼭 닮았지? 그래, 아주 꼭 찍었다. 얘 형이랑 누나들은 다들 바쁜가 보지? 오, 눈 뜨는 거 봐. 아, 눈 뜨니까 자기 꼭 닮았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 그래. 아, 그렇지 않아도 동생이 태어났는데 니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길래 섭섭하려던 참이다. 바빠서 그런 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깎고. 참, 니들한테 알려줄 게 있다. 그 이 집 그 네 동생 명의로 바꿨다. What? 뭘 그렇게 놀라? 니들도 결혼할 때 집 다 사줬잖아. 아, 그러니 네 동생한테 이 집 하나는 해줘야지. 그래야 만약에 내가 안심이 되고. 그러니 그렇게들 알아라. 아니, 그 연세에 자식을 둔 것도 남 부끄러운 일인데 집을 넘겨?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엄마가 벽돌까지 한 장 한 장 골라가면 지으신 집이야. 그런 집을 이제 시작이에요. 애 앞세워서 옆에서 꼬드게 되면 남은 재산도 다 넘겨주실걸요. 오, 같이 엄마랑. 저희 드릴 말씀 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인천에 있는 빌딩은 제 거고 나머지 땅은 은진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저 어머니 뜻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유산을 다 써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래? 아니,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애비한테 유산 운운하는 거예요? 혹시 동생이 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 아직 우린 동생에게 양보를 못할 망정. 당장 니들 몫을 내라고? 다들 니들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재산 가지고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런 꼴을 하다니. 남들이 알면 뭐라고들 하겠어? 아버진, 다른 사람들 시선엔 상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뭐? 날 두고 하는 소리야?
Yes. 이놈의 자식!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만 좀 하세요! 저희 그동안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다 따랐어요. 남 부끄러운 것도 참았고요. 제 자식보다도 어린 동생 두는 것도 참았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한테 어머니 소리도 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좋으실 대로 다 하시고 사시면서 우리한테 왜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는 말씀만 하세요? 어? 아버지가 그동안 버신 건요 얘랑 얘 엄마한테 다 주셔도 좋아요. 하지만요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모신 재산은 안 돼요. 그건 남한테는 못 줘요. 아버지, 못 주는 건 나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단돈 10원 한 장 줄 필요 없어. 내 눈앞에 나타나 생각하지 마. 네, 좋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도요 저 이제 안 옵니다.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말 조심해. 난 은진이 아버지 아내고 법적으로는 은진이 엄마야. 엄마? 엄마가 아버지랑 자식 이간질 시키고 뒤로 돈을 챙겨? 내가 무슨 돈을 챙겼다는 거야? 이간질은 또 뭐고? 두고 봐. 재산 노리고 늙은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라고! 야! 제가 처음부터 그 애들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 마치 재산이란 노리고 결혼한 여자 취급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자제분들로서는 두 분의 결혼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잠자다가 그냥 뺨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술이에요? 그만 마셔요. 나 더 이 잔만 마실게. 우리 세준이 생각해서라도 건강해야죠. 당신 이렇게 매일 술 마시다 병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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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이라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래. 아버님 깨어나시나 봐요. 여보! 나요. 나 기억하겠어요? 기준아. 예, 여기 있어요, 아버지. 은진이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자식아, 왜 이제서야 와? 아버지! 아버지! 절 알아보질 못해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료만 좀 잘 받으면 회복되실 겁니다. 물론 부인도 알아보실 거고요. 죄송하지만 전처 애들이 올 거예요. 저기 걱정하지도 모르니까 치매니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사모님 좀 나와보세요. 아버님 좀 괜찮으신가 뵈러 왔어요. 그이도 매일 아버님 걱정이고 아가씨도 궁금해하고 해서. 아버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문병이래니? 돌아가. 난 만나게 해줄 수 없어. 어휴, 세준아! 우리 세준이 매일매일 부쩍 자라는 거 맞죠? 애들 한 번도 안 왔었지? 안 왔어요. 당신 그 애들 보고 싶어요? 그 애들은 이제 다 자랐어요. 당신 없이도 끄떡없다고요. 하지만 나하고 세준이를 봐요. 당신 잘못되고 나면 그 애들이 우리 세준이 아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모두들이 다 그 여자한테로 명의가 다 바뀌었잖아. 문 열어요! 아버님! 문 열어! 병든 노인네 꼬셔서 재산을 다 빼돌려? 문 열어요! 아버님! 병원에서 알아낸 겁니다. 아버님이 입원했을 당시에요. 뇌경색으로 인한 일시적 치매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거 다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리고 이번에 이 명의 변경된 그 빌딩도요. 어머님 살아계실 적에 어머님께서 사신 거라는 그 서류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오케이. 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셨는데?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난 못 줘. 거지한테 선심을 쓰는 한 있더라도 니들한테는 10원도 못 줘. 아, 이게 누구야? 아, 변호사 개업했다고? 아니, 우리 집 애들과 한 사람이 서로 맞고소를 해?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겠다고 했잖아요. 내 마누라와 자식들이 돈 때문에 법원에 들락거리는 마당엔 내가 뭐하러 살아? 그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당한다고요. 그 애들이 당신하고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자식들이야 이 사람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재판을 그만두겠니? 어머니가 저희에게 남겨준 걸 다 돌려주라고 하세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한 애들 가질 만큼 갖고 있잖아.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엄마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세준이 엄마가 뭔데?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요, 아버지만 가지라고 하세요. 당신이 올해 몇이지? 33이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어. 애들한테도 그렇고. 이제라도 당신을 놔줘야겠어. 너 이혼하자는 거예요? 잘못은 그 애들이 다 했는데 당신하고 내가 왜 이혼을 해요? 우리 세준이, 우리 세준이 어떡하고요? 세준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당신 재판에서 지고 나면 달랑 이 집 한 채뿐이야. 그걸로 늙은이 병수발하다가 내가 죽고 나면 그 애 당신은 어떻게 키울 거야? 좋아요. 그럼 당신 명의를 다시 다 바꿔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 이 지저분한 재산 싸움 계속하자고? 그것만은 안 돼. 그럼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 그럼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 당신 길을 찾아서 가. 난 못해요. 난 못한다고요? 자식들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좀 쉬게 해줘.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이 식은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그토록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왜 진작에 전처 자제분들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아닙니까? 이 부분엔 김지연 씨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께서 쓰러지고 난 후 재산을 김지연 씨 명의로 바꾼 건 누구 생각입니까? 접니다. 하지만 그땐 그 애들이 너무 괘씸했고 또 두려웠어요. 이희는 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 애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니까 내가 다 재산을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자제분들을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는 현명하지 못했다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제분들이 재산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남편 되시는 분 그냥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은 후니 이제 와서 재산을 포기해도 좋다는 김지연 씨 얘기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야,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애초에 두 분께서 결혼을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제분들에게 일방적인 통고만 하셨지 같은 가족으로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머, 자기야 왜 이래? 아유, 참, 뭐 어때? 아유, 진짜. 자기야! 자기 배 이게 뭐야? 이거? 실은 저 엄마가 첫날밤에 이걸 붙이고 해줘. 아들 낳는다고 해서. 뭐? 첫날밤 또 웬 부적이야, 기분 나쁘게. 오케이. 자기야. 자기야? 그래,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예, 언니. 여자는 자고로 남의 집에 시집으로 왔으면 그 집 대를 잇는 게 첫째 소입니다. 우리 집 종손에다가 3대 독자 아니냐. 내가 우리 귀남이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모르긴 누가 몰라요. 둘째 얘 낳을 때였던가 엄마 할머니한테 쫓겨나가지고 헛갈에서 며칠씩 숨어있었다면서요. 어디 그뿐이야? 할머니 귀남이만 이뻐하시고 우린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 맞아. 기집 애들 아무리 많아봐야 아들 하나보다 못하다. 아유, 그 소리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 딴 거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아들 낳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네. 당신 왜 말 안 했어? 집안 분위기 그렇다는 거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괜히 그랬다가 자기가 도망갈까 봐 말 못했어.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그래, 내가 첫날 밤부터 아들 낳는 부적이니 뭐니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얼른 아들 하나 쑥 나오면 만사 오케이인데 뭘 그래? 아, 어쨌든 무조건 고추가 나와야 할 텐데.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딸 쌍둥이라고요. 쌍둥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딸을 낳았으니 나 이제 어떡하냐고. 사부인 오셨어요. 죄송한 줄 알면 당장 하나 더 낳아라. 나 지금 구이겨로 왔다.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저희 아직 젊은데 애 또 낳으면 되죠 뭐. 우리 애들 보셨어요? 얼굴 진짜 이쁘던데. 그러니까 피집 얼굴 봐서 뭐하니? 니들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올 생각 하지 마라. 나는 기집애들 우는 소리 딱 질색이다. 어머니, 저희 아들 낳을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낳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들 낳기 위해선 일단 체질 개선이 기본이야.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는 무조건 산성인 청량음료, 그리고 여자는 알칼리성인 녹차, 홍차만을 마셔야 된다. 알겠어? 알았어. 그럼 우리 아들 낳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오늘부터 한 달간 합방 금지야. 응? 부부 생활을 너무 자주 하면 딸 낳을 확률이 높대. 금욕을 해야 힘 좋고 왕성한 정자를 만들어낸다니까. 아, 좋아. 아니 내 그깟 뭐 한 달 못 참을 줄 알아? 자네 그 금욕생활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벌써 25일째야. 근데 말이야, 자네 그거 알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히려 딸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정말?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쌓이는 족족 팍팍 풀어줘야 된다고. 어떻게? 바보였더냐. 이 오빠 너무너무 귀엽다. 오빠, 오늘 저랑 연애 한번 하실래요? 안 돼! 미안해요. 미안해. 저 나 혼자 가볼게. 자기야 나왔어. 어, 자기야 왜 이래? 다스밖에 안 나왔는데. 안 된다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대란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훈련을 해야 돼. 남자는 차갑게, 여자는 뜨겁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 얼음주머니로 그것을 차게 해야 돼. 그래야 정력이 강화된대잖아.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당신은? 나는 배꼽 부위에 이 쑥둠을 뜰 거야. 어때?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 아이 불끈불끈 불끈불끈이야. 이거 얼어서 감각도 없구만. 여보 여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이제 그럼 금욕생활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시까지 들어와야 돼. 알았지? 일정기업 영업일팀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건배! 네! 아 미안해. 본부장님이 하도 권하시는 바람에 이제. 아우 나 이제 어떡해. 술 마시고 하면 딸 낳는단 말이야 딸. 뭐? 술 마시면 안 된단 말 안 했잖아. 진작 말을 하지. 할 수 없지 뭐. 다음 배란일까지 기다려.
또 한 달을? 야. 내일 월차 좀 냈으면 해서요.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보. 시간 났어. 근데 여보,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그럼 우리 저기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분명히 아들이라니까요. 이번엔 그냥 어떻게든지 그저 똑똑하게 하던 아들만 하나 낳아라. 그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어? 딸입니다. 뭐요? 딸이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니 어쩌다가 또 딸이야 딸. 솔직히 셋째까지 딸이 나오니까요. 어머니 뵐 면목이 정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딸이란 소리를 또 듣고 나니 정말 콱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참으시겠는지 직접 나서서 절 괴롭히셨어요. 니들 애 문제 때문에 왔다. 넌 아직 이 집 대를 끊을 셈이냐? 기집애를 낳았으면 또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애가 셋이나 되는 집이 어딨어요. 그리고 가영이 낳은 지 석 달도 안 됐잖아요. 아니 애가 셋이면 어떻고 넷이면 어떠냐? 어? 힘들다면 내 돈도 대주고 파출부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딸 낳으면 어떡해요? 이번에도 딸이 나오면 또 나오면 되고 또 딸을 낳으면 또 가지면 될 거 아니냐?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이번부터는 무조건 나 허드는 대로 하는 거다. 이거는 저 가물치 때린 거고 이거는 저 남근 탕이라고 먹었다면 아들 낳는 한약이다. 근데 어머니 무슨 모래가루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그 유명한 제주도 돌 하루방 코를 갈아 넣은 약 아니냐? 네? 돌 하루방이요? 앞으로 애 들었을 때까지 이거 꼭 입고 다녀라. 아들을 일곱이나 낳았다는 아낙네 소꼬쟁이다. 이것도 챙겨둬라. 웬 고추예요? 이 고추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바로 아들이 들었은다지 뭐냐. 근데 요즘 살 좀 찐 것 같네. 그래요? 어머 얘 너무 이쁘다. 자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아주 못살아. 어머님 때문에 망신살이 뻗쳤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조금만 참아. 이게 다 아들 낳자고 하는 일이잖아. 당신이 한번 당해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엄마, 이게 웬 밤이에요? 이 알밤 이국개를 네 속옷 속에 넣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지 뭐냐. 아니. 이대리! 아, 깜짝이야. 아, 다 늦게 뭐 고래라도 잡은 거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들지 마. 어디가? 기획실에. 아. 잠깐만요! 어어어! 당신 요즘 힘들지? 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거 다 알아. 아유, 하지만 어쩌겠어. 평생 아들 하시면서 사신 분인걸. 그렇다고 계속 애를 낳을 순 없잖아. 우리 애들이 벌써 셋이야. 당신네 집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체 언제까지 애를 줄줄이 낳자는 거냐고. 자우간 딸이건 아들이건 난 이번이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알았어. 애미다. 엄마. 너 얼른 집에 좀 들어갔다 와. 오늘 낮 1시가 아들 낳기 가장 좋은 시간이래지 뭐냐. 아, 나 지금 회사 일로 바쁘단 말이에요. 아들 낳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당신 잠깐만 들어와. 왜 그래? 어머니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아들 며느리지만 어떻게 이 멀건 대낮에 부부관계를 하라 말아 해? 아유 오죽한 거지겠어. 너희들 내 말대로 한 거 맞지? 네. 이제 한시름 왔다. 그럼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라. 누구야? 어머니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셔? 아니 어머니 그러신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아 참스럽게 왜 그래? 당신이나 어머니나 똑같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아들만 하나 딱 나오면 다 끝나는 거잖아. 애 낳는 것도 지긋지긋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번엔 트롯이 아들일 거다. 죄송합니다. 또 따님이네요. 엄마!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우리 집안이 딱 그 짝이네. 그 짝이야. 아유. 죄송해요 엄마. 얼른 하나 또 나. 얼른. No. 그렇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사람 더 이상은 애 안 낳겠대요. 아니 그럼 우리 집 대를 끊겠다는 거냐? 걘 죽어도 애를 더 못 낳겠다면 갈라서. 예?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나 필요 없어. 애를 또 낳든지 아니면 둘이 갈라서든지. 엄마 전 그렇게 못해요. 저 그 사람 사랑한다고요. 이혼은 절대로 못해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 일요일인데 어디 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 엄마 무슨 일이길래 집사람 모르게 살짝 나오라는 거예요? 아 순천댁 여기. 이쪽인데 아들이요. 얘는 그냥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녀석인데 마누라를 닮아가지고 딸만 대다녀. 순천댁이 좀 도와주구려. 순천댁이 아들만 셋 낳아줬다는 거네 다 알고 있어. 내 후사는 도둑이 할 테니까. 아이 엄마. 넌 그저 애미가 잔대로 하면 돼. 어머 형님 웬일이세요? 뭐 이렇게 마음 상할까봐 위로해 주려고 그랬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 기나미가 한사코 갈라서는 거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택한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당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아니 너 시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딸을 셋씩이나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받은 수모에 비하면 너는 호강하고 살았는 줄 알아.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기집은 소방 맞고도 남았어. 알아? 전 어머니처럼 안 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긴 싫다고요. 여보. 이수마 내가 다 잘못했어. 어? 더 이상 당신이란 사람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결혼하고 지난 4년 동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대리모까지 불러들여? 더 이상은 못 참아. 난 이혼하겠어. 여보! 여보! 전 정말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벌이시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난 이혼하겠어. 당신 옆에서 평생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이 세상에서 가장 날 이해해주고 편들어줘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란 사람은 항상 내 편보다는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우리 귀여운 딸들이랑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어? 어머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볼게. 어? 당신 어머니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아들 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의 경우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은 타협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